셀럽 여러분, 저의 초췌한 몰골로 여기는 신님 스튜디오 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희용사들이 프로필 사진을 찍을 거예요. 저희 스튜디오에서. 제가 지금 핫 유럽여행 마지막쯤에 이렇게 다리에 금이 가가지고 이동을 잘 못해가지고 승인 언니랑 홀리가 저희 스튜디오에 와줘서 같이 여기서 행사 때 쓰일 프로필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셋이서 같이. 그래서 그 프로필 사진을 찍기 전에, 그들이 오기 전에 프로필 사진용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아침으로 횡성 국산 콩 두유, 칼슘 200ml 함유, 밥을 먹고 있는데 밥 먹는 동안 팩을 붙여주고 있을게요. 화장이 잘 먹으라고. 증정용으로 받은 마스크 시트 이거를 붙여주고 밥을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황주희! 황주희 일찍 왔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니 나 빨리 와가지고 메이크업 해야 돼가지고. 아, 잠 제대로 자? 나 진짜 이상하게 잔다. 아니 나 2시에 일어났어 오늘. 자, 마스크팩을 이렇게 붙여줬고 마저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니야, 이거 닭가슴살 한 끼야. 이것 봐, 고칼슘. 어, 샀어? 뼈 붙으려고. 사실 그 프로필 사진이 커뮤뷰티에 있을 희용사 그 시기를 위해서 찍는 건데, 커뮤뷰티를 위해서 뼈도 빨리 붙어야 돼요. 냠냠냠. 이것 봐, 오늘 이거 꼈다. 자, 팩을 떼고. 이건 영국에서 새로 산 파우치예요. 예쁘죠? 유로에서 엄청 잘 썼던 알로에 베라 세럼. 이건 정말 혁명적인 아이템이야. 이렇게 요 단계 붙어 있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는데, 이 뒤집어졌을 때 알로에를 바르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크림 대신에 그냥 가볍게 얹어서 쳐주고 나머지도 좀 흡수를 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선크림은 굳이 바를 필요가 없겠지? 아니요, 여기 형광등에서도 다 나온다. 그렇다면 발라야지. 선크림. 요즘 아파서 집 밖을 아예 안 나가. 아예 진짜야. 아예. 아니 집 앞에 쓰레기 버리러 나가는 거조차 엄청 힘들더라고. 야, 자룡시켜. 아, 자룡시키라고? 짜잔. 자, 선크림도 발라줬고 프라이머, 나스. 이거는 샘플로 받아서 엄청 잘 쓰고 있어요. 코랑 여기 주변에 가볍게. 그 다음에 컨실러로 잡티를 조금 가려줄게요. 와, 다크서클 더 심해진 것 같아. 집에만 있으니까. 기분 탓인가? 약간 씻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안 그래도 잘 귀찮아서 안 씻는데. TMI인데.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씻는 게. 퍼프로 발라줄게요. 그나저나 커뮤뷰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와주실 거죠? 6월 17일이었나? 16, 17 중에 저는 토요일 날 오프닝 거의 맨 앞쪽에 승인 언니랑 홀리랑 같이 무대를 서는데, 희용사로서 여러분들 만나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사실 오프라인 행사도 진짜 오랜만이에요. 저는 딱히 오프라인 행사에 어디 이렇게 잘 참여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랜만에 그런 행사를 하게 돼서 뭔가 설렌달까? 커뮤뷰티에 대한 그런 정보는 밑에 더보기에 더 적어놓을게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 알았죠? 컨실러를 살짝 발라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바에서 나온 이온 칼슘 미네랄 비비크림이라고 해가지고, 그 홍진영님 비비크림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생술집에 나와서 막 여기는 빨간데 여기는 완전 다 커버돼서 그 유명해진 그 아이템인데, 요거를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써보려고 하는데요. 요것이 커버력이 굉장히 좋은, 순한, 민감 피부에도 쓰기 좋은 그 시계라 그래가지고, 제가 유럽여행 가기 전에 한번 뒤집어지고서 요즘 막 아무거나 못 쓰겠는데 좀 그래도 저자극? 좀 덜 예민한 걸 쓰려고 노력을 해서 이거를 오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얘를 먼저 한번 깔아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라주고. 요거는 같이 보내주신 쿠션인데 진짜 크다르지 않나요? 내 얼굴만 하진 않지만 그래도 쿠션이 진짜 크다래요. 요 쿠션에 들어있는 퍼프로 펴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뭔가 밀착력도 나쁘지 않고 좀 깐달걀같이 발리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파데를 딱히 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쓰고 쿠션으로 조금 더 덮어줄 건데, 평소 쓰는 파데랑 섞어 쓰면은 약간 커버력을 얹어줄 수 있는 그런 느낌? 이걸로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미바 이온 칼슘 파운데이션 더블 쿠션 21호로 그 조금 더 밝혀줄 부분에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크다래요. 이게 조금 더 밝은 파데이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존에다가 한 번 더 올려주면 화사한 피부, 입체적인 피부로 커버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따라 입술에 너무 색깔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깥에 테두리에 한 번 더 정리를 해줬으니까 입술을 발라야겠어요. 입술은 뭘 바르지? 입술은 제가 유럽여행에 한창 잘 쓰고 다녔던 키코의 매트 립 스타일로 03호 이거를 이 색깔 예쁘지 않나요? 매칠리 저렴이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요 베카 팔레트 베카 팔레트에 있는 요 밝은 색상을 먼저 눈두덩이에 깔아주도록 할게요. 눈두덩이에 깔아주고 베카는 참 펄이 예뻐. 요 로라메르시에 진저 컬러를 조금 더 얹어서 음영을 부도록 하겠습니다. 눈 밑에도 전 눈 가로 길이가 짧기 때문에 항상 여기를 잘 트여줘야 돼요. 요렇게 한 개 사서 정말 잘 쓰는 것 같아요. 진저. 그다음에 요즘은 눈 화장에 너무 진한 컬러를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왠지 요 컬러 요 컬러로 뒤에만 살짝 잡아줄게요. 화장을 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뒷부분에 이렇게 잡아주고 언더도 살짝 그리고 눈 중앙에 반짝이 그다음에 뷰러. 아 뭔가 속눈썹 연장한 게 엄청 조금 남아있어요. 거슬리게 이렇게 뷰러를 후딱 해줬고 점막 그리고 꼬리도 바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 눈이 커 보여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과감하게 눈꼬리를 확 늘려주고 브라운으로 뒤에 음영을 줍니다. 후딱 눈썹을 그릴 차례인데 이거는 맥에서 새로 나온 좀 얇은 브로우. 근데 되게 잘 그려지고 좋더라고요. 저는 유럽 갔다가 샀어요. 이걸로 눈썹을 그려줍니다. 눈썹이 중요해. 뭔가 일자 아닌 일자 같은 살짝 아치로 살짝 내려가는 느낌? 이렇게 이거 앞머리는 풀어주기. 짜잔! 눈썹 그려줬다면 포쉐딩! 너무 얼룩지지 않게 살살 해줄게요. 얼룩지면 나중에 뽀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뭔가 자연스럽게 음영 준다는 정도로만 턱 쉐딩도! 하지만 턱은 어차피 뽀샵으로 엄청 줄일 거기 때문에 심하게 해주진 않고 기분 내는 정도로만 해주겠습니다. 턱살 진짜 많이 쪘어. 마스카라! 제가 유럽 여행 내내 속눈썹 연장을 써가지고 마스카라를 안 하고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마스카라가 약간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하지만 프로필 사진에서 눈이 좀 커 보이기 위해서는 속눈썹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요 세림템 요걸로 연장을 해줘야겠죠? 끝에 연장을 해주고 마스카라로 긴 속눈썹이 몇 가닥 남아있는 게 겁나 거슬리네. 자 이렇게 마스카라를 위에를 해줬고 언더도 신경 써서 해볼게요. 그 전에 펄도 좀 발라주고 언더는 캐논볼. 이것도 너무 오래 썼네. 새로 하나 사야 되는데. 요렇게. 그리고 전 애교살이 정말 없기 때문에 애교살을 살짝 그려줄게요. 네이처 리퍼블릭 소프트 브라운으로 살짝 그려줘야 고정할 때도 애교살이 여기 있다 하는 티가 나기 때문에 그림자를 살짝 잡아줍니다. 어차피 사진이니까 약간 티가 나도 돼요. 정말 그림을 그려주듯이. 요렇게 딱 잡아주고 그리고 거의 다 끝났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저에게 있어서 블러셔입니다. 요거 요즘 잘 쓰고 있는 맥 요 유럽에서 산 블러셔를 요 진저 컬러랑 살짝 섞어서 베이스로 먼저 깔아줄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진저 컬러 블러셔를 사용해도 예쁘다고 누가 추천해 주셔가지고 써봤는데 생각보다 베이스로 깔기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털어서 베이스로 좀 넓은 면적에 먼저 깔아줍니다. 저는 여기가 조금 긴 편이어서 이렇게 블러셔로 여기를 좀 채워주면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정을 하면은 또 얼굴 톤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블러셔가 날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블러셔를 약간 진하게 해줘도 됩니다. 그래야 남아요. 블러셔를 했다는 흔적이. 그 다음에 채도가 그나마 조금 더 있는 요 3C 로즈 베이지를 조금 더 위쪽에 색깔을 내줍니다. 블러셔 너무 좋아. 좀 티나게 이 정도로 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이라이터 은은한 광을 위해서 이건 펜티 뷰티 건데 아주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줍니다. 얼굴을 여기 코끝 미간 이마 눈썹뼈 밑에 그리고 턱 그리고 입술 위 이렇게 해주면 프로필용 메이크업 끝.
이제 머리를 하고 폴리가 블라우스 가져오기로 해가지고 폴리랑 승인 언니 기다렸다가 옷도 입고 촬영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러면은 프로필 촬영하는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이제 폴리랑 승인님이 와서 블라우스를 입고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합니다. 힙하죠? 여러분들 홀라우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더보기에 정보 적어놓을게요. 아 저기 봐, 벌써 기다리고 있다고. 고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가족 사진 기다리고 있는데. 아유 가야겠다 나도. 본인 모델이잖아. 내가... 오 좋아 좋아. 움직여. 자연스럽게 움직여. 다시 할까?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멋있어, 멋있어. 좋아, 좋아, 좋아. 야, 희용사 안 보러 올 이유 있어요? 잘한다. 여기 우리 홀리 잘해. 야, 고막 터질 줄 알았어. 나 25cm. 이거 한 번만 찍어줘요. 아니, 좀 더 아련한 뭔가 포즈 지어봐요. 약간. 싫어. 일단 다 들어가자. 약간 아련해야 돼, 아련하다. 오, 딱 사진이 딱 좋아. 어떻게 나. 야, 나 폐쇄고 포즈 걸릴 것 같아. 아, 나 있어. 나 보조 배터리 있어. 어이가 없어서 웃으려고 해. 지금 카메라 세 개야. 난 지금은 안 돼요. 자, 사실 여기가 찍는 걸로 이제 보정을 하러 갑시다. 나머지 분위기는 보정으로 살려야겠다. 사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 유튜버 이투더 승투더 이인 이승인. 유튜브 구독하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여러분 사랑해요. 셀럽은 이승인의 숲속 친구로 이동. 저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어, 이거 좀 잘 나왔다. 아니, 근데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셋이 찍은 거를 빨리 골라야 돼. 더, 더, 언니 잘 나왔다. 와, 쓰리씨. 섹시. 더. 뇌세. 이제 리뉴얼 된 거예요. 아, 여기 나왔다, 나와. 자룡이 같지 않다. 자룡이. 어머나. 전혀 손대지 않아도 아름답지만. 이걸 조금만 줄인다면? 여기를 약간만 줄인다면? 좀 더 아름다워지는군요. 자, 여러분들 저도 실물이 훨씬 더 예쁜데요. 우리 약간 실물파잖아요. 맞아.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예쁘다! 너무 예뻐. 우리 집 자식들이 예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셀럽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소속 친구들과 언니, 말수가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소속 친구가 되고 싶다라면은 안녕. 우리 셀림이 많이 예뻐해 주세요. 우리 커뮤니티에서 만나요. 미용사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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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